안녕, 찌뿌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쇼. 오늘은 분홍과 검정 액기들로 블랙핑크 액조를 해봤답니다. 아, 찌뿌님 혹시 블랙핑크 좋아하세요? 최고 최하 도윈키님 안녕하세요. 아, 블랙핑크 노래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요즘 르세라핌이 좋더라고요. 지금 나왔는데 수박 차트에서 1위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아, 혹시 최고 최하 도윈키님은 어떤 그룹 좋아하시나요? 오늘 액조 채널 블랙핑크 아닌 것처럼 르세라핌. 아시잖아지만 저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서. 아, 그러실 수도 있죠. 제가 추천해드린 눈 감고 그런 무용극은 언제 해주실 건가요? 꼬마님 안녕하세요. 아, 그게 사실은 눈 감고 그런 무용극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이상한 조합이 나와버려서 그냥 포기했어요. 힝, 조합이 안 되는 이상한 조합으로 나오는 게 포인트인데 그냥 다음에 해주세요. 아하,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꼬마님 말씀 들으니 갑자기 아이브의 노래가 가장 답이 없는 게 답이야 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눈 감고 그런 무용공은 이상한 게 답이야 라는 것처럼요. 오! 이제 액계 바꿔야겠다. 블랙에서 핑크 액계로 바꿔 실시간을 키고 있는 찌뿌입니다. 어? 글씨 색깔도 바뀌었는데요? 개구리님 눈썰미 짱! 맞아요. 아까는 검정에 끼어서 글씨 자막을 흰색에 검정 테두리로 했었어요. 지금은 그냥 검정으로 바꿨고요.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알아차리실 줄이야. 지금 감동하신 건가요? 네, 저 조금요? 하하, 별거 아닌 걸로 감동을 먹으시네요. 별게 아니라뇨.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저에 대한 관심의 표시인걸요. 아,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점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그런 작은 피드백 하나하나가 저를 성장시켜주는 비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피드백 받는다는 거임? 라라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피드백이 있어야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피드백 주는 게 아까 했던 대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채널 삭제하는 게 나으실 듯. 헉, 뭐야, 한동안 잠잠했던 새로운 아플라의 등장인가? 힘, 난 무서워. 잠만, 한번 프로필 클릭해볼까? 그럼 전에 내 채널 댓글 쓴 이력이 다 보이니까. 클릭! 가입은 1년 전이고 구독자는 15명. 어, 뭐야, 댓글을 27개나 달았었네? 내가 하트를 다졌다고? 라라? 이상하다. 이런 닉네임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잠만, 지난 댓글에 보랑이? 보랑이라고? 그래, 보랑이가 내가 영상 올릴 때마다 가끔 와서 응원해주고 그랬었는데. 헐, 그렇다면 지금 닉네임 보랑에서 나라로 바꾸고 지금 나한테 아프다는 거 힘, 진짜 너무해. 저기요, 솔직히 우리 또롱님 퍼시라고 피기하면 지포님 목소리도 이상하고 스토리도 재미없고 액자도 항상 망하는 것 같고, 그니까 이제 그만 액자에게 떠나시라고요. 보랑아, 진짜 내 영상 퀄이 많이 떨어져? 힝, 너한테 그렇게 보인다면 어쩔 수 없네. 접지는 않을 거고 그냥 앞으로 더 재밌게 영상 만들도록 노력할게. 아, 맞다. 오늘 내가 빌려줬던 샤프랑 언제 줄 거야, 내일? 응? 내가 보랑인 거라 어떻게 알았지? 닉네임 바꿨는데? 보랑아, 왜 아무 말이 없어? 혹시 내가 네가 보랑인 걸 알아채서 당황한 거야? 하하. 닉네임 바꿨어도 프로필 클릭하면 전 닉네임으로 달았던 댓글까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 물론 전에 댓글에서 네가 보랑이라고 직접 밝힌 댓글도 확인했고,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 응, 지치뽀야,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그냥 장난이었어.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말아줘. 에이쇼, 이렇게 밝히지 못했다면 내 채널에 와서는 악플 달고 학교에서는 친한 시친인 척 계속했겠지? 일단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니 우리가 좀더 같이 계속 친한 친구로 남을 수 있을지 당분간 시간 좀 가지고 생각해볼게. 아, 다른 애들한테도 말은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그리고 샤프는 내일 돌려줬으면 해. 응, 알겠어. 액기 바꿔 분위기 전환하고 있는 찌뿌입니다. 지뽀님, 얼굴이 있는 이모지는 꾹 누르면 피부색을 바꿀 수 있대요. 소영님 안녕하세요. 근데 방금 하신 말씀 정말이신가요? 전 처음 듣는 소린데. 그니까 얼굴 인트리 꾹 누르면 얼굴색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정말 대박인데요? 제가 모바실에서 영상 만들 때 반 친구들 많이 등장시키고 싶어도 얼굴 이모지 인기가 몇 개 안 돼서 못했었거든요. 잠시만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했으니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하, 역시나 직분이 너버리고 계셨구나. 어쩐지 오늘따라 꼭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잠만. 어떤 얼굴로 해볼까? 엄마를 해볼까? 엄마 인기를 꾹 누르면. 헉! 대박! 진짜 제가 쓰는 엄마 인기 피부 색깔 머리색이 바뀌었는데요. 와, 진짜 신기해요. 와, 저도 다시 보니 신기하네요.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한 번만 한 더 해보세요. 그럴까요? 그럼 이번에는 뽀뽀, 직분 언니. 아, 봉구! 봉구 해봐야겠다. 봉구 인기를 꾹 누르면. 이게 뭐야? 진짜 염색한 봉구가 다섯 명이나 생겼네. 이거는 재밌는데요? 그럼 뽀뽀도 한번 해볼까? 나 꼭. 흐잉, 뽀뽀는 귀여워. 역시나 뽀뽀의 귀여움은 언제 어떤 모습이어도 변하지 않는 거 인정. 그럼 이번에는 직분 언니? 직분 언니 당연히 안 귀엽겠지? 꼭. 엥? 직분 언니는 왜 이런 게 나오지? 악몽을 끄고 와서 정신 차리고 다시 실시간에 키고 있는 찌뽀입니다. 찌뽀야, 뭐해? 봉구당, 봉구야, 뭐하긴 너네도 봉구 니 생각하면서. 근데 봉구야, 너 얼굴이 까매졌어? 아하하, 아, 내 얼굴 말하는 거야? 오늘 방과 후에 애들하고 축구를 심하게 했더니 조금 탔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 정말 괜찮아지겠지? 근데 나 축구하고 와서 엄청 배고프겠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좋아, 근데 우리 뭐 먹을까? 그냥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자고 용기내서 말해볼까? 아니야, 지금 직부의 머릿속은 엄청 떡꼬치로 가득 차있을 거라고. 그래도 오늘은 정말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떡볶이. 응?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직부야, 뭐 먹고 싶다고? 떡볶이, 오늘은 같이 떡볶이 먹자고. 갑자기 떡볶이가 땡기네. 뭐라고? 직부 니가 지금 나한테 먼저 떡볶이를 먹자고 한 거임? 기절. 봉구야, 이봉구? 야, 왜 말이 없어? 뭐야, 떡볶이 먹자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먼저 나간 거임? 그렇다면 나도 빨리 직부 공장으로 나가봐야겠다. 후다다다다다다. 에, 봉구야, 나왔어. 엥? 뭐야, 봉구 아직도 안 나왔잖아? 기다렸다가 정신 차리고 언니라고 조금 늦음. 찌뽀야 왔어. 내가 많이 늦지? 진짜 오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맞아? 정말 안 믿어진다. 에고 봉구야, 네 얼굴이 기절. 찌뽀야 왜 그래? 정신 차려. 오늘은 꼭 같이 떡볶이 먹어야 한다고. 제발 빨리 정신 차려.